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아, 좀 며칠 만에 좀 오랜만에 촬영을 나왔습니다. 날씨가 너무나 좋고, 또, 좀 괜찮은 매물 좀, 접수가 돼가지고, 이렇게 오랜만에 좀 촬영 나왔고요. 강상면 대성리에 나와 있습니다. 대성리에 나와 있고, 이 지역은 강상면 대성리에 산 골짜기. 거의 끄트머리라고 보셔도 돼요.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옵니다. 2차선 도로에서 굉장히 좀 들어오고요. 외길로 많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중간중간 오시다가 길 막힘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좀 현재로서는 뭐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가장 큰 단점입니다. 가장 큰 단점. 도로폭이 좀 좁다라는 거. 통행량이 많지는 않은데 평일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아무래도 주변에 세컨하우스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 막힘 현상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교차가 좀 안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. 아, 그리고요. 지금 이 좌측에는 이렇게 보시면 상촌교라고 해가지고, 이게 물도 흘러요. 흐르는데, 이 개울이 개울 같지가 않아요. 그죠? 이렇게 보면 풀도 너무 많고, 이렇게 뭐, 그렇습니다. 개울이 어떤 있는데, 제가 최근에 뭐, 너무나 예쁜 개울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, 제 마음엔 들진 않네요. 그리고 전방 뭐 한 2, 300m 전방에 좀 축사가 하나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. 육안상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오늘 좀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냄새는 전혀 안 나요.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. 일단 본 매물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시기 전에 주변 항공촬영 통해 가지고 주변 전체적으로는 환경 한번 이렇게 쭉 보시겠습니다. 쭉 이렇게 보시면 주변은 어느 정도 주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. 민가들이 많이 모여 있고 세컨하우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많은 것 같고 실거주 주택들도 중간중간 좀 보이긴 하고요. 고급 주택들도 좀 있고 하지만 상당수가 좀 주말용 주택 혹은 놀이터로 이렇게 꾸며놓은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. 보이고요. 거의 뭐 산골짜기 양쪽이 다 산골짜기. 네. 근데 철탑은 없어요. 철탑 없고 제 육안상 묘도 보이질 않는데 전방 2, 300m 정도에 이제 축사가 하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도로폭이 좁다라는 거 네. 요것만 좀 단점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 그럼 외관부터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측에 지금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요 도로가 이제 메인 진입로인데 요 정도 폭이에요. 요 정도 폭 네, 차량 한 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고요. 그리고 우측에 이제 예, 이렇게 개울이 좀 흐르고 있고 단지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마을 안에 이렇게 분리 예, 수거 쓰레기장도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도로 밑에는 이제 오수관 이렇게 지금 다 예, 다 들어와 있습니다. 들어와 있고 오셔가지고 우측에 이 도로로 진입하시면 바로 한 번 두 번째에 있는 주택 되겠고요. 자 여기 또 뭐 신축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네요. 보시면은 좌측에 여기 코너 두면 첫 번째 집 바로 옆집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좌측에 검은색 철제 대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 바로 요 주택 되겠습니다. 아마 유튜브로 보셨을 겁니다, 여러분들. 근데 제가 조금 며칠 늦게 나왔고 바로 요 주택 되겠고요. 일단은 뭐 한번 보겠습니다. 대문 지금 열어져 있는데 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후진 주차 하셔가지고 주차 박스 이렇게 해놓은 부분에 예, 지금 철권으로 또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뒤에는 뭐 창고로 쓸만한 수납장도 돼 있는데. 실질적으로는 좀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상단부는 자 이렇게 보시면 쉼터로 좀 쓸 수 있는 공간이죠. 해가지고 뭐 약간 정자 느낌도 나게 이렇게 2단으로 좀 해놓은 느낌이 납니다. 그리고 들어오시면 여기 지하수 관정 그 다음에 우측에는 지금 보시면은 1단 2단으로 이렇게 토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화단으로 좀 꾸며 놓으신 것 같아요. 각종 꽃나무 그리고 이제 과실수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꽃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 가지고요 굉장히 예쁘게 조성이 되고 있는 예,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 이쪽에는 이제 마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자연석으로 계단 조성해 놓으셨고 요 나무가 요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예쁘네요. 해안나무인가요? 모르겠습니다. 예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잡초들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. 왜냐면 이제 소유자분께서 실거주 하시는 게 아니라 예 아무래도 이게 지금 세입자분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또 세입자분도 이제 주말에만 지금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잔디라든가 이렇게 좀 잡초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네요. 그리고 저기 보시면 또 아우 예, 벚꽃나무가 한 그루가 멋있게 돼 있고요. 아까 보셨던 요 주차장 상단 여기 이제 테라스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. 전망대 겸 테라스 겸 바베큐장으로 예, 그 좀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
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지금 마당 잔디 상태 별로 좀 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. 여기 야외 스톱과 예, 이렇게 돼 있고 군데군데 야외 등도 좀 돼 있고,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는 또 이렇게 지금 이게 캐비언인가요? 이걸로 이게 또 담장을 만들어 놓으셨고, 여기 또 현무암 디딤석으로 포장해 놓으셨는데, 이 공간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예, 무슨 의도인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돼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, 그리고 지하실도 있어요. 자, 지하실 한번 가볼까요? 여기가 구조가 지하까지 하면은 지하 1층, 지상 2층 예, 주택인데, 지하로 들어가는 여기가 한 20평 됩니다. 지금 목소리가 울릴 거예요. 자, 20평 정도 되는 요 창고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배수관도 다 이렇게 다 있고, 여기 뭐, 예, 수도도 다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. 전기 수도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, 요 공간을 현재는 안 쓰고 계시는데, 만약에 오시면 지하 작업실, 예, 뭐 창고, 뭐 개인 사무실,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 공간이 약 한 2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굉장히 좋은 공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. 돼 있고, 자, 이 달팽이 계단이 이제 주택의 1층으로 올라가는 예, 그런 계단 되겠습니다.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. 뭐 지저분한 게 전혀 없고, 약 한 20평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돼 있고요. 바로 또 올라가서 보시면 뭐 외관은 이게 전부긴 해요. 지금 일단은 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샤부작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이렇게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렸고요. 주택의 외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외관은 약간 박스 형태의 주택 모양을 가지고 있고,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돼 있고, 전체적으로 노출 콘크리트 마감이 돼 있죠. 예,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선룸으로 좀 뺄 수 있는 예, 저런 공간, 테라스 공간도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대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예, 집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돼 있어요. 근데 관리가 좀 미흡해서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. 등도 뭐 조금 뭐 깜빡거리거나 안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, 그건 뭐 교체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요. 예, 그리고 보니까 주택 앞에 이제 데크는 없는 상태입니다. 현재 예, 데크는 없고 계단으로 해가지고 현관 진입할 수 있게끔 돼 있네요. 자, 외관까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고요.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부 살림이 조금 뭐 많습니다. 많고, 지금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좀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들어가시면 현관이 있고 이 전실이 좀 작습니다. 옆에 뭐 신발장 있고 다 있는데 좀 작은 편이에요. 작고 3년동 이제 슬라이딩 도어 있고요. 자, 우측부터 이렇게 보시면 우측에 여기 바로 2층 올라가는 계단 및 창고 있고요. 우측이 이제 거실 되겠습니다. 자, 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고요. 저쪽 이제 마당을 통해서 창 굉장히 통창 크게 빼놓으셨고, 이쪽에 이제 TV 다 있죠. TV는 현재 없지만 이쪽에 TV 다 쪽 쓰시면 되고요. 그리고 창호도 이건 창호 굉장히 좋은 브랜드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건 창호 시스템 도어로 다 시공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장점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. 자, 뭐 거실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저는 뭐 2, 3인 가족이라면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은 들어요. 지금 살림살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 없다고 가정하면 괜찮습니다.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, 자, 계단 조금만 올라가 우측에 여기가 이제 또 이렇게 아담하게 화장실이 있어요. 예, 이렇게 아담하게 화장실 빠져 있습니다. 특이하죠? 예. 그리고 아까 그 지하 공간 봤는데 요쪽으로 이렇게 계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주방. 1층은 한쪽은 주방, 한쪽은 거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주방은 상대적으로 넓어 보입니다. 거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고요. 아일랜드 식탁까지 돼 있고, 뭐 식탁, 그 다음에 이쪽엔 또 수납 공간. 네, 이렇게 돼 있는데,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. 주방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, 네, 그런. 좀 구조로 됐고, 수납장도 충분하고요. 3구 가스레인지 빌트인 되어 있고, 아일랜드 스타게는 이제 인덕션 1구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예, 세탁실 겸 다용도실 같은데, 예, 그쵸? 세탁실 겸 다용도실 길다랗게 예, 약간 그 베란다 느낌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, 이쪽이
예, 보일러 이렇게 있고요. 보일러 있고. 네, 아유, 좀 살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. 살림 없다고 생각하시고, 예, 참고해서 좀 봐주세요. 예, 뭐 스킬이 좀 필요하죠. 예, 없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. 자, 1층에는 보셨겠지만 방이 없습니다. 방이 없고요. 거실, 그다음에 주방, 세탁실 겸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, 계단 및 창고, 그다음에 간단한 이제 아담한 화장실, 예, 샤워는 불가능한 화장실이죠.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1층은 방이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. 2층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. 자, 2층 올라가는 계단, 네, 집성목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고, 여기 손잡이 이쪽에 손잡이 펜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하나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올라오시면은 이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. 방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. 잘 되어 있고, 창호 역시 이간창호로, 그 다음에 브라인드는 허니콤으로 좀 고가 자재들을 많이 사용한 게 좀 보이고, 한쪽은 붙박이장 전체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특이하죠, 또 여기가. 이야, 이게 정면에는 세면대 건식으로 되어 있고, 좌측이, 자, 욕실입니다, 욕실. 욕실인데, 예, 욕조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는. 근데 독립적으로 저 창을 더 크게 뺀 게 누가 볼 그게 없고, 바로 앞에 이제 단풍나무가 있어요. 요거는, 좋네요. 생각보다 한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, 제가 봤을 때는. 우측이 이제 변기.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. 방 안에 이렇게 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방 사이즈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. 그래서 붙박이장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. 나오시면 아담한 복도 및 이제 거실 공간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, 아, 이 공간이 또 2층에서는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테라스 공간인데, 이 공간은 향후에 이쪽만 난간 떼내시고, 폴딩도 다시면 그냥 썬룸 되는 겁니다. 바닥 마감하시고, 그러면 아주 또 온실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, 또 뭐 서재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방, 2층 두 번째 방. 아유, 등이 깜빡깜빡이네요. 이거 한번 꺼볼까요? 예, 끄겠습니다. 깜빡깜빡. 저 LED가 아닌 것 같은데, 이것도 좀 아쉽고. 자, 상단의 창을 이렇게 크게 가로창으로 빼놓으셨고요. 역시나 창호도 이건 창호 다. 그리고 방 사이즈 굉장히 넓습니다. 예. 아까 그 첫 번째 방에서 붙박이장이 없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안쪽에 붙박이장 하나 하셔도 될 것 같네요. 이쪽에, 그죠? 그리고 화장실 구조는 동일한 것 같아요.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근데, 좌측이 변기가 있고, 자, 오른쪽은 이제 샤워부스로 되어 있어요.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방 두 개죠. 2층에 방이 두 개인데, 화장실이 각각 방 안에 있어가지고, 구조 자체가, 저는 뭐 굉장히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은. 방 안에 화장실이 다 각각 있다라는 거. 좋고요. 그 다음에 뭐 좁은 이제 복도 겸 거실 공간, 그 다음에, 테라스 공간, 썬룸으로 또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이렇게, 자, 되어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강상면 대성리에 소재하는,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, 지하 1층, 지상 2층 규모의 전원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. 아무래도 입지상 실거주보다는 좀 주말용 세컨하우스로 쓰시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, 지역의 입지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집을 너무 잘 지었어요. 좀 비용을 많이 투자한 좀 티가 나고요. 근데 오시면 조금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수리를 좀 하셔야 되고 비용이 좀 발생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방이 두 개라는 거죠. 방 두 개니까 2, 3인 가구, 1, 2인 가구나, 2, 3인 가구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. 네, 뭔가 좀, 뭔가 모르게 언밸런스 좀 하고, 뭔가 아쉬운 그런 매물이었던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. 뭐, 주변, 입지가, 정말 좋기는 하나, 오는 과정이 좀 힘들다.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, 그리고 지금 관리 상태가 너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, 예, 네, 이제 만약 새로운, 주인이 되시면, 좀 많은 시간과, 좀 노동력을 가하는 그런 좀 매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좀 촬영 나왔고 이런 매물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.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. 당분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야외 활동 하실 때 혹시라도 뭐 벌이라든가 뭐 이런 좀 조심하시고 지금 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벌이 많을 계절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심하시고 이제는 뭐 조금씩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.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
많이 이제 없어지는 과정에 있으니까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원상복귀 잘 됐으면 좋겠고요. 네, 어쨌든 그렇습니다. 야유월드 이제 다음 달이면 또 이제 가족의 달이죠. 5월달 가족의 달. 새 정부가 또 들어서는 달. 여러모로 좀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좀 말이 많았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